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직콕 ICT 챌린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콕 생활을 슬기롭게 이겨내는 ICT 활용 노하우를 만들어서 공유하시면 됩니다. 저희 집은 직콕 생활을 슬기롭게 하기 위해서 아들과 딸이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꿈을 이용하는 장애화가 이야기라는 채널을 운영합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직콕 생활을 슬기롭게 하기 위해서 루돌프 사슴코를 부르면서 즐거운 놀이를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촬영도 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편집도 했습니다. 여러가지 ICT 기계를 활용하여 즐거운 직콕 생활이 되고 있습니다. 딸은 한국어 선생님이라는 유튜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선생님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하여 실방도 합니다. 실방에서 컴퓨터로 이용하여 나이트봇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저요라고 치면 나이트봇이 유치님들의 실방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이용하여 좀 더 좋은 음향을 내고 있습니다. 삼각대를 이용하여 원활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간단한 촬영도 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듣기 위하여 헤드폰도 사용합니다. 야외 촬영을 위한 짐벌입니다. 여러분들도 직콕 생활을 슬기롭게 할 수 있는 ICT 기기들을 자랑하시고 상금도 받으십시오.